안녕하세요. 몇주 전에 제가 눈잡을 여기 이 장미가 이제 꽃이 하나 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꽃쟁이라는 품종으로 지금 출원시켰는데 꽃이 잘 피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직립으로 되고 그래서 이것을 추리로즈 대목으로 사용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주 전에 이제 제가 여기에 눈접을 했거든요. 이 패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방금 사실 뜯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붙여놓긴 했는데 자, 이 패치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몇주 전에 이제 이게 눈접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패치를 여기 이제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패치가 이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눈이 아주 완벽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눈접을 성공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정도에 지금 이 부위가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위쪽을 잘라 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또몇 개를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눈접을 이제 시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추리로즈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나무수국이란다. 요즘 수국이 너무 이렇게 트리 로즈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상단부에 눈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이렇게 초점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다양한 색의 장미를 위쪽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자 그래서 패치가 되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데 눈이 살아 있어요. 네. 이상 눈접이 성공을 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